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입학처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부터 전형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모든 전형에 있어 기본이 되는 두 가지 큰 철학이 존재합니다. 바로 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그리고 각 전형 요소의 간소화입니다. 또한 각 전형이 갖는 특성을 명료화하여 그에 알맞은 인재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인재 선발 방식은 내신이 중심이 되는 교과 전형, 학교 생활기록부가 중심이 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이 중심이 되는 논술 전형, 실기 등의 특기가 중심이 되는 특기자 전형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취를 지닌 학생들이 선발되어 대학이라는 생태계에서 서로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학교생활만으로도 준비가 가능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험생 부담 완화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양대의 노력이 깃든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면접, 제출서류 없이 학교 생활기록부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며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 명에 걸맞게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종합적으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평가는 학교 생활기록부의 수상 경력,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나타난 종합성취도와 4대 핵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제부터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절차를 알아볼까요? 우선 평가를 시작하기 전 평가 공정성을 위해 회피 재척 제도를 운영합니다. 원서 접수 직후 입학처에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회피 재척 공문 발송을 통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며 실제 평가에 참여하는 입학사정관은 서약서 및 입학사정관 적합성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평가는 전수평가와 심층평가로 나눠져서 평가가 진행됩니다. 모두 학교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학업성취도와 4대 핵심 역량 간의 상호 연계성을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시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블라인드 처리되며 수험번호 역시 가번호가 부여되어 평가를 진행합니다. 또한 전수와 심층평가 평가자를 각각 다른 입학사정관으로 배정하여 하나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다양한 평가자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3단계인 교원사정관 평가에서는 교수로 이뤄진 사정관이 학교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전공 학문 관련 자문 및 검토를 진행합니다. 전수, 심층평가와 마찬가지로 지원자의 인적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되며 소속되어 있는 학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같은 계열의 학과를 담당하여 평가합니다. 재심위원회는 평가 진행 도중 편차가 발생하거나 편차 조절 실패 시 진행합니다. 기존 평가자 포함 새로운 5인 재심위원회가 구성되며 심의 및 토의를 거쳐 재평가 및 편차를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과정에서 학생부 기재사항 중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인 1조의 전임사정관이 고교를 방문하여 작성교사와 면담 후 학생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앞서 살펴본 5가지의 단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한양대학교의 큰 생태계를 책임져줄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학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디자인과 설계 단계부터 부정과 불공정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전형으로 디자인과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불공정 요소가 들어갈 수 있었던 자기소개서라든지 또는 추천서 이런 것들을 모두 배제하고
다수 다단계 전형으로 상호주관성에 의존한 아주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능력 있고 역량 있는 학생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그런 전형들을 한양대학교에서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논술 전형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논술 전형은 말 그대로 논술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문제 난이도는 100% 교육과정 내 출제를 통해 고교 현장의 수준을 반영하며 계열별로 문제 유형이 다릅니다. 논술고사 절차는 논술고사 준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수의 수험생이 참여하는 만큼 고사를 위한 물품들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논술고사는 인문계열, 상경계열 1일, 자연계열 1일로 총 2일간 진행되며 자연계열은 수리논술, 인문계열은 국문논술, 상경계열과 의예과는 국문논술과 수리논술 두 가지 모두 치르게 됩니다. 고사 당일 수험생 대리응시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신분검사는 물론 답안지에도 바코드를 넣어 고사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채점 과정은 100여 명의 교수진이 약 2주간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험생의 인적사항은 삭제하며 수험번호를 가번으로 대체하여 평가자가 수험생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이와 같이 오롯이 학생이 작성한 논술 답안으로 진검승부를 하는 전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논술에 있어서 공정성은 전 과정에 걸쳐서 확인이 됩니다. 논술을 크게 출제와 고사 진행과 마지막으로 채점 세 과정으로 나누어 보면요. 출제에서는 공정성의 핵심은 보안입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논술 출제 교원들이 특정한 장소에 가서 논술 문항을 출제하게 되는데 이때 휴대폰 모두 반납하고 들어가게 되고 인터넷도 쓸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된 환경 속에서 논술 문항을 출제하는 보안이 출제 과정에서의 핵심입니다. 고사 진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수험생 대리응시 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대학에서는 수험생이 쓰는 답안지에도 모두 바코드를 집어넣었고 그렇게 해서 수험생의 수험표 바코드와 답안지 바코드를 매칭하여 태블릿을 이용해 리딩함으로써 대리응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코드 리딩 전에 수험생의 실제 얼굴과 수험표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대조하여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점 과정에서는 인적정보 블라인드 처리가 공정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논술고사 종료 이후에 수험생의 답안지를 스캔 시에 인적정보 영역은 제외하고 답안 영역만 철저하게 스캔하고 여기에 가번호를 부여하여 채점 교원들에게 배정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특기자 전형은 음악, 어학, 무용, 체육, 미술 등 다양한 전형이 존재하지만 그중 대표적인 미술과 음악 특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미술 특기자 전형은 사범대에 속해 있는 응용미술교육과 신입생 22명을 선발하기 위해 진행되며 1단계 학생부 종합평가 100%, 2단계 실기 100%로 이루어집니다. 실기고사는 기초 디자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실기시험이 진행되는 현장을 함께 살펴볼까요? 주제 선정 시 공정성을 위해 100가지 물품들을 선정해두고 실기 진행 당일 100가지 물품 중 두 가지를 선정하여 주제를 출제합니다. 실기고사는 기초 디자인으로 주제 물품을 이용하여 5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고사 진행 시 학생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수험번호 대신 실기고사 당일 가번호를 부여합니다. 고사 채점은 한양대학교 내부 올림픽 체육관에서 진행되며 본교 교원이 아닌 외부 교원이 채점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전형은 바로 음악 특기자 전형입니다. 음악 특기자 전형은
악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실기와 학생부 교과 성적의 전형 요소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특기자 역시 미술 특기자와 마찬가지로 수험생의 수험 번호를 유추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작업을 실시합니다. 실기고사가 시작되면 혹시 모를 돌발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 수험생의 실기고사 장면을 녹화 및 녹음하여 고사 절차와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자가 수험생을 알아볼 수 없도록 평가위원과 수험생 사이에 암막 등을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시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예전의 경우에는 뭐 외부에서 이렇게 노출이 된다든가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살펴볼 기회가 거의 드물었다고 볼 수가 있죠. 더더구나 시험장 안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공개되진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준비도 철저하게 하셨고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특히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거듭거듭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공정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외부 위원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심사를 하게 하고 심사위원들 바로 앞에 암막을 설치를 해서 수험생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점 이러한 모습들이 타 대학은 물론이고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보고 앞으로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의 대표적인 전형들을 살펴봤는데요. 한양대학교는 단순한 지적 능력만이 아니라 장의, 소통, 봉사 등 다양한 핵심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선도해 나갈 인재 생태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어우러진 한양대학교. 여러분의 힘찬 도전을 응원합니다.